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에게 북핵 국러 군사 협력의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는 라인 사태를 두고 한일 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금 개혁안을 두고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22대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며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은 안 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오늘 밤 전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일부 지역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올해 1호 태풍인 엘위니아가 발생해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푸바오가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푸바오에게 목줄을 채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푸대접 논란이 제기되자 중국은 유언비어라며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가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는 평화의 보루 역할을, 일본에는 라인 사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중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한중 한일 양자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 리창 총리의 경우 취임 후 처음입니다.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다음 달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中方愿意同韩方一道继续努力坚持住彼此信赖的友邻相互成就的伙伴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라인야우 매각 사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외교와 별개 사안으로 사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보안 유출 차원에서 보안 거버넌스를 검토하라는 문제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세 나라 정상들이 모여 3국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 선언문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양자회담을 마친 세 나라 정상은 현재 환영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만찬이 시작됐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합니다. 만찬은 방금 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합니다. 오늘 일정은 만찬으로 마무리되고 내일 오전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발표될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같은 안보 현안이 포함될까요? 네, 3국 정상은 내일 회담을 마치고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합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라는 내용의 초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8번의 한일 중 정상회의에서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한반도 문제가 공동선언에 기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느 정도 언급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오늘 만찬과 내일 오전 정상회담 때까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 가운데 중국이 4년 5개월 만에 열린 회담에서 안보 현안에 대해 한일과 보조를 맞추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한일 양국은 당장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양국 협력 강화를 지렛대로 중국을 적극 관여시켜 새로운 3국 협력을 이뤄낼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소원해진 한중관계 개선의 시작이 될지도 관심인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문제는 한중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이렇게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또 얼마를 받는지 수치를 바꾸는 게 모수개혁입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하자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입니다. 연금 개혁안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죄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두 함께 하자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거, 이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안에도 구조개혁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며 거부한 국민의힘을 반박하며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 의장은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21대 임기 내에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다 같이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졸속개혁이 될 수 있는 만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최은영 기자입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임기 종료를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연금개혁이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을 하지 말자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여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대통령실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과제라며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최장 100일간 진행됩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오고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권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가 죄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경로설 관련한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한 언론 대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 대통령이 경로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성 사무총장은 조사할 사람이 기소 의견을 내고 과실치사로 씌웠다며 문제가 있다고 경로한 게 죄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고 말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별히 한 얘기가 있나요? 민주당은 뭐 특검을 계속 하자는 거니까. 네, 대통령 경로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쟁점은 외압 여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수사든 조사든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실이 은폐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고 수사인원도 적다 보니 특검으로 빠르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가라,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나온 말입니다. 예. 고 의원은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은 시장제면서 필수제라며 필수제 역할은 조세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고 의원은 약자를 자본 규모로 정의할 수 없고 선악의 프레임으로 봐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이념 정당이 아닌 실용 정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종부세는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혹시 지도부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그랬죠. 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파장이 일자 수습에 나선 적이 있었죠. 개인 의견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최민희 당선인은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강령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당 강령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예, 앞서 봤던 국민연금 개혁안도 그렇고 민주당이 최근 정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연금개혁 이슈도 촉발됐죠.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특검법은 물론이고 정책 이슈도 민주당이 선점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입니까? 국민연금 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 아니었습니까? 최혜병 특검법과 함께 연금 개혁 이슈도 같이 내놓으면서 전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심기가 불편할 거예요. 대통령 됐냐? 이재명 대표를 두고 한 말이겠죠. 네, 야권은 최혜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면서 어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죠. 이때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암시도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바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벌써부터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채 막말을 동원한 선동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출근길이 걱정이실 텐데 새벽 사이에 세차게 내렸다가 아침이면 그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 태풍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비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태풍 소식도 들리는 걸 보니까 슬슬 장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연못의 물결을 만듭니다. 관광객들은 처마 아래 삼삼오오 모여앉아 비를 피합니다. 휴일인 오늘 점심시간이 지나자 서울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주변 가게에서 우산을 사게 됐습니다. 오히려 비가 와서 낭만 있고 운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비는 밤부터 굵어져 내일까지 수도권은 최대 20mm, 충청권과 전북, 경북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다 새벽쯤 그칠 전망입니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올해 1호 태풍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태풍 에위니아로 성장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일본 남쪽 바다로 지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마는 한 달 안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은 통상 6월 19일 제주도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해 23일엔 남부지방, 25일엔 중부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되면 배수구 주변을 치우고 지하시설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경찰이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의 학폭 의혹을 폭로한 유튜버를 두고서 한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서 논란인데요. 심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나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적용하지 않은 음주운전 혐의와 증거인멸 가담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 씨의 자택과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한 유튜버에 대한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유튜브에 김 씨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영상이 게시되자 24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영상 게시자를 찾아가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 해당 유튜버는 경찰서를 방문해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전동카트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명이 다쳤고요. 그리고 인천에선 SUV와 택시가 충돌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인도 위로 반쯤 올라간 전동카트 주변에 유리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을 달리던 관광용 카트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카트에 탄 20대 여성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언덕길을 내려가던 카트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넘어진 걸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두 대가 서로 뒤엉켰고 한쪽 차량 앞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인천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소형 SUV가 택시와 충돌해 택시에 탄 승객이 숨지고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SUV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걸로 보고 50대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압수한 제모용 왁스입니다. 알록달록 네모난 고체블록 모양의 왁스로 보이지만 특수 제작된 28억 원어치 코카인입니다. 세관 당국은 코카인이 든 캐리어를 가지고 캄보디아 항공편으로 갈아타려던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모르는 사람이 SNS로 캐리어를 운반하면 큰 돈을 주겠다며 제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마약을 건넨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엔 박수가 절로 나오는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소방관과 교육공무원 부부가요. 예리한 눈썰미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돌렸는데 이 판단이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숲이 우거진 부산의 한 도로.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무언가가 보입니다. 소방관인 운전자는 수풀에 누워있는 남성을, 옆에 탄 아내는 넘어진 자전거를 봤습니다. 잠시 쉬는 줄 알고 무심코 지나쳤지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급한 일 없으니 보고 가자 그랬어요. 결국 부부는 차를 돌렸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는 걸로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저는 CPR을 했고요. 와이프가 바로 119로 바로 동시에 이제 신고를 한. 7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아주 회복됐다 감사하다고 연락받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어쩌면 지나칠 수 있던 상황에서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누구든 조금만 이상하면 관심 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게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 서로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중국으로 간 판다 푸바오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째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마와 목덜미 주변 털이 듬성듬성하고요.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 일반에 공개됐던 판다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마도 목덜미도 털이 빼곡하고 윤기가 흘러 딱 봐도 상태가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푸바오로 추정되는 판다를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이 중국 SNS에서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입니다. 사진에는 누군가 손을 뻗어 판다에 먹이를 주는 듯한 장면이 담겼고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도 눈에 띕니다. 특히 판다의 목 부분에 눌린 자국과 함께 이마엔 탈모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푸바오에게 목줄을 채운 것 아니냐, 푸바오가 비공개 접객에 이용된 것 아니냐, 푸바오에게 넓은 정원을 제공한다더니 웬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이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센터 측은 공식 SNS를 통해 1분 남짓한 영상을 올린 뒤 현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푸바오를 만지거나 먹이고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바오가 창을 통해 이웃 판다와 소통하며 사육사들의 면밀한 관찰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점점 상황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택가에 있는 쇼핑센터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때마침 토요일 점심, 또 사람들도 많은 시간대라 피해가 컸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11명인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주황색 지붕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파편이 흩어집니다. 갑작스런 폭발에 놀란 행인과 차량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25일 오후, 러시아 유도폭탄 두 발이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주택가에 있는 가정용 건축자재 상점을 타격했습니다. 폭발에 이어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점에는 손님과 점원 200여 명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 시설에 대한 분명한 테러라며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방공 체계만 갖춰지면 러시아의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며 서방의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번 공격이 상점 안에 있는 군 지휘소를 타격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인도에서는 한 게임센터에 큰 불이 났습니다. 방학이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던 때였는데 어린이 4명을 포함해서 2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건물은 시뻘건 불꽃으로 뒤덮였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구급차는 다급하게 사상자를 실어나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라지코트시의 한 게임센터에서 불이 나 어린이 4명을 포함해 27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게임센터에는 주말을 맞아 볼링과 트램펄린을 즐기러 온 가족 관광객 300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이 불에 잘 타는 섬유 시트로 지어진 데다 입구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경찰은 아직 실종자가 남아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rying to retrieve as many bodies as possible. As of now, around 20 bodies have been recovered and they have been sent for to the hospital for further investigation.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SNS에 화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 가운데 현지 경찰은 게임센터 소유주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은 이미 전쟁터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곳곳에 설치한 수천 개의 CCTV를 통해 사람들의 얼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를 AI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 거죠. 가자 전쟁이 사실상 AI 무기의 시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어둡고 좁다란 골목에 철창문이 빼곡히 세워져 있고 CCTV는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So I just got through the checkpoint, but they didn't even ask for my passport. They just asked me where I'm from, and I said Japan, and they just told me how much they love Wagyu.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검문소를 지나려면 사진과 지문 등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정보는 울프팩이라는 AI 데이터베이스로 모입니다. 그간 רואים חיילים מצלמים אקטיביסטים בינלאומיים בגדה המערבית כדי להכניס אותם למערכת זאב כחול ואחר כך להפעיל להם סנקציות בכניסה לישראל. Say cheese. Adam. Cheese. La. L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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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통해서 AI가 테러리스트를 분류하고 이 중 가장 위험한 하마스 관련자는 현재 3만 7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나아가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무기를 추천하고 폭격하는 웨어스 데디, 반군의 건물을 찾아서 폭격하는 가스펠 AI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쓰는 소총은 조준경 모니터에 목표물을 담기만 하면 적중률이 높은 시점에 AI가 알아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Highlights and tracks potential targets, including drones. While the soldier has the smart weapon sight active, an overlay on the lens will indicate the direction to aim to in order to hit even a small aerial target moving at speed. 검문소에 설치된 AI 기관총은 위험 인물을 자동으로 저격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 AI의 잘못된 예측과 분류로 가자 전쟁 사망자가 1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어서 엠네스티는 AI로 사람을 분류, 감시, 사살하는 것은 또 다른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검찰의 차장 부장검사 인사가 이번 주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자리에 누가 올지가 관심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차부장검사 인사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네 자리를 빠르게 채우면서 사법연수원 34기 가운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로 보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1차장과 1차장 산하 형사 1부장 자리에 누가 올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오는 30일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구입해 전달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소환하고 하루 뒤에는 최 목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 23일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나눈 국정자문위원 인사청탁 등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이후 최 목사 측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과정은 물론 추가 선물을 받은 경위, 청탁 여부 등도 규명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된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이 결론이 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사 대상자들의 부임 날짜는 다음 달 3일이 유력합니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조직 안정성을 강조한 만큼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의 유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국회에는 모두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유독 가고 싶어하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도 치열하죠. 어떤 곳이고 왜 인기가 높은지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상임위 배정 문제는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어떠한 맥락과 사전 논의도 없이 저는 지망했던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교섭단체인 거대 양당에 상임위 배정 우선권이 있다 보니 소수 정당엔 상임위 선택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상임위가 배정되기 일쑤입니다. 반대로 거대 양당은
인기 상임위로 가려는 의원들로 눈치싸움이 치열합니다. 상임위별로 정원이 배 이상 차이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2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 인기 상임위로 알려진 국토위나 산자위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나 도로, 재개발 같은 SOC 사업과 지역산업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쉬운 곳입니다. 이렇게 많이 쏠리지 않거든? GTX도 있고 이제 철도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지방은. 지역 민원 해결하기도 좋고 사업 복지도 이제 있고 하니까. 결국 표가 된다는 건데 실제로 인기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국회 재입성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과 정책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가 의원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공공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곳인데요. 이것들이 지역개발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여야 모두 상임위 배정 기준으론 의정개혁이나 전문성에 앞서 선수와 지역 안배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개정하라고 판단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개정 시한까지 이런 법률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죠.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미 개정 시한을 넘긴 법률이 4건이나 됩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법 개정 시한을 2020년까지로 뒀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받는 일은 요원합니다. 4년의 시간 동안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까닭입니다. 개정 논의가 시급한 법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개정하라고 판결한 법률은 30건이 넘는데 이 중 4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은 지난 2009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15년째 진척이 없고 이 밖에도 상정된 법안 없이 단순히 계류 중인 법률이 대부분입니다. 입법 개정을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과도한 정쟁에 힘을 쓰는 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위헌적인 상황이 이제 방치가 되는 건데 국회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법안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킨다거나 계속 의원들에게 이제 주시시키는. 국회의원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신속한 후속 처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올여름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지난해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진 않을지 걱정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제각각인 통제 기준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지하차도에 15cm만 물이 차도 전면 통제한다는 통일된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폭우에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는데도 오송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50cm 이상 물에 잠겨야 길을 막는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안일한 규정은 1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통일된 통제 기준을 내놓지 않아 화를 불렀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지난달에서야 전국 지하차도에 적용될 새로운 통제 기준을 내놨습니다. 침수 마지노선은 15cm로 설정했습니다. 통제 기준이 50cm면 중형차 배기구가 물에 잠겨 시동이 꺼질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15cm면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나온 건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가 50만 대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차체 밑에 배터리가 달려 있는데 도로면과 차체 사이 간격이 내연차에 비해 좁은 편입니다. 전기차는 무게도 무겁고 또 이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다는 거죠. 이 누전에 의해서 감전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달 재개통을 앞둔 오송 지하차도 역시 도로가 15cm 침수되면 입구에 차단막이 내려오도록 공사가 한창입니다.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행정 지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요즘 뭐 하나 사려다 보면 하도 비싸니까요. 일단 있는 물건 아껴 써보자는 마음 절로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행도 생겼습니다. 새 신발을 사는 대신에 신던 신발에 아기자기한 장식품을 달아서 꾸미는 이른바 신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한 신발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레몬과 체리 등 상큼한 과일 모양 장식품을 꽂아 나만의 여름 신발을 꾸며봅니다. 여름 느낌 나게 꾸밀 수 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 다양한 걸로 커스텀할 수 있어서 더 특별하고 유니크한 것 같아요. 네. 음료수를 사면 인기 캐릭터의 신발 장식품을 함께 주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흔할 수 있는 신발에 끈을 바꾸거나 장식품을 달아 나만의 개성을 더하는 신발 꾸미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발 꾸미기 용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신발 키링 거래액이 한 달 새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방에 인형이나 리본을 주렁주렁 매다는 가방 꾸미기 열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가방 사기에도 살짝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서 그냥 기분 전환으로 키링으로 대신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새 신발이나 가방을 사지 않더라도 작은 장식품 하나만 달아주면 새 물건을 산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다이어리와 핸드폰에서 시작된 꾸미기 열풍이 고물가 속에서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서혜민입니다.